1번에 자 다음 중 정형파 발진기가 아닌 것은 자 브로킹 발진기는 톱니파 발진기라 그랬지? 아 이거는 비정형파 발진기야. 2번에 A급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급 증폭기, B급 증폭기, C급 증폭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얘가 A급이고 얘가 B급이었었지 C급은 여기가 C급이었었지 바로 여기가 컷오프 리전이라고 얘기하니까 B급이 컷오프 영역 부분에 동작하는 거야 응? 3번이 틀린 거지 3번에 입력장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회로는 자 여러분들이 컷먼 베이스보다는 컷먼 에미터가 컷먼 에미터보다는 컷먼 컬렉터 에미터 플로어가 이거보다는 날링톤 된 CC 이거보다는 부스트랩 된 부스트랩 회로가 가장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정답은 1번이야지 캐시코드 증폭기는 앞에는 CE를 쓰고 뒤에는 CD를 쓴 VHF 대 전치 저자붐 증폭기로 쓰는 거라 그랬잖아 초퍼는 뭐야 스위칭 스위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4번에 수정 발진기의 주파수 변동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조점의 불안정은 동조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조정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 동조점의 불안정은 여기가 L이지? C지? 그럼 얘도 L 성분이 되게 약간의 유도성 성분이 되게 해줘야지 3소자 발진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지? 그런데 동조시켜버리면 R 성분이 되잖아 동조점에서 약간 벗어나게 해서 L 성분이 되게 해줘야지 안정된 발진하는 거야 1번이 틀린 거지? 동조점의 불안정은 어떻게 한다? 동조점에서 약간 유도성 성분이 되도록 조정해 주는 거야 동조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조정해 주는 거야 응? 1번이 답이다 5번 트랜지스터 고주파 특성으로 차단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베이스 폭의 요거야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있지 요 폭이 요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 이게 뭐야 바로 이렇게 확산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확산 정수 얘기하고 요게 베이스 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베이스 폭이 작을수록 확산 정수가 클수록 차단 주파수는 높아지는 거야 정답 4번이 답이다 6번 다음 회로에서 입력 전압 V1, V2와 출력 전압 V0 관계는 그림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접지를 해줘야지 맞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약간, 네. 그림 틀려서 틀린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맞으면 맞는 거야? 아니요. 자,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상 접지로 풀어도 되는데 중첩 정리로 푸는 게 편하다 그래서 중첩 정리 요거 넣고 요거 제거 하면은 반전 증폭기가 되는 거니까 반전 앞에 거 뒤에 거 들어오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넣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뭐야 비반전이잖아 비반전 여기 걸리는 거는 2분의 V2가 걸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V2가 반반 나눠져서 여기 걸리겠지 그럼 비반전은 어떻게 푼다 그랬어 1 때리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들어오는 거, 이렇게 쓰죠. 들어오는 게 얼마라고? 2분의 V2.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V1, 1, 2, V2. 그래서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정답은 2번이지? 7번. 자, FM 통신 방식과 AM 통신 방식을 비교했을 때 FM 통신 방식에서 잡음 개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FM의 잡음 SMB 개선도는 3 MF 제곱에 2 FM의 B라고 쓸 수 있죠. AM은 M의 제곱에 이 FM에 B라고 쓸 수 있지. PM은 델타 세타의 제곱에 이 FM에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요거는 1이라고 봤을 때 자, 뭐야? FM 방식이 AM보다 얼마큼 요 3MF 제곱만큼 더 SN 개선도를 크게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요 SN 개선도는 들어올 때 CN 얼마냐, 나갈 때 SN 얼마냐, 요거에 비잖아. 응? 그래서 얘를 크게 하면은 개선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정답은 2번으로 해야 되겠지. 변조 지수가 클수록 잡음 개선율 커진다. 이렇게. 8번. 연산 증폭기에서 차동 출력 0V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입력 단자 사이에 걸어주는 것은, 입력 단자 사이에 걸어준다. 여기가 0V가 되게 입력 단자 사이에 걸어주는 거죠. 그게 뭐야? 입력 옵셋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9번. 다음 회로에서 계환율 베타는 얼마입니까? 자, 계환율 베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계환율은 이 계환율이지? 출력 피드백. 맞아. 응?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부계환 증폭기가 되는 거지. 부계환 증폭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V0 얼마야? 자, AF는 베타분의 1이라 그랬지? 그래서 1 때리고 앞에 뒤에 들어오는 거가 똑같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야? 비반전 OPMP고, 맞니? 비반전 OPMP지? 비반전 OPMP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1 때리고 앞에 뒤에 들어오는 거, 앞에 뒤에 들어오는 거, 그지? 요거는 계산에 안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베타 여기가 이게 얼마냐면은 자 10 계산하면 한 0.09 정도 나와. 10번 에미터 접지 트랜지스터. 에미터 접지 트랜지스터 증폭기에서 베타는 고, 베이스 전류가 0.9mA, 컬렉터 누설 전류는 0.1mA. 컬렉터 전류 얼마냐? 베타 IB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ICO지. 베타는 9, IB는 0.9 뭐 미리암페어라 그냥 하지 뭐. 미리암페어 1 플러스 9 ICO가 0.1 미리암페어. 되겠어? 그러면은 8.1 미리암페어. 10에다가 이거는 1 미리암페어. 그래서 답은 9.1 미리암페어 이렇게 되나? 11번 펄스 반복 주파수가 600Hz, 펄스 폭이 1.5 마이크로세크인 펄스의 충격 개수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주기, 펄스 폭, 그래서 충격 개수는 이거분의 이건데, 요게 F고 요게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펄스 반복 주파수가 600이고 펄스 폭이 얼마입니까? 1.5의 마이크로세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9, 응? 맞나? 굳이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가 이거니까 이거네. 정답은 3번이지? 아니 이거 배웠잖아. 근데 주기로 안 주어지고 주파수로 주었으니까 이거 역수가 주파수지. 그치? 12번 전력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C급의 효율은 70에서 90%다. 9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틀린 건 아니야. 응? 자, 2번에 전력 효율은 직류 입력분의 교류 출력인데 틀렸지. 3번에 최대 컬렉터 손실이란 트랜지스터 내부에서 전력 에너지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이다. 내부에서 전력 에너지가 아니라 열 손실로 없어지는 전력을 컬렉터 손실 전력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 3번은 틀렸지. 4번에 A급의 효율이 가장 낮아 전력 증폭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는 맞았어. 그런데 반송파 증폭이나 체외용으로 사용한다? 체외용으로 쓰는 건 C급이라 그랬잖아. C급. 그래서 틀렸어.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어. 13번 다음 회로에서 니플 함유율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는 파이형이잖아. 파이형의 니플 함유율은 자 L값, C값, F값, M값에다가 R값 1. 여기 이제 R이 있다면 자 이거지, 이거지. 그래서 작게 하는 방법은 이걸 작게 하는 거니까 요거를 크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아래를 작게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아래를 크게 해야지 이게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지? 나머지는 다 맞은 거야. 응? 14번. 다음 중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10m 트리거 회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연산 증폭기 10m 트리거 다시 한번 잘 나오니까 정리하자. 여기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걸으면 얘는 10m 트리거 회로가 되는 거야. 얘는 단전 오피앰프가 이런 특성을 갖는데 0 부분에서 잡음 때문에 오동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 여기가 뭐야? V의 UTP. 여기가 뭐지? V의 LTP.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잡음물이나 오동작 막아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야. 이거를 히스테리시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 자, 정답은 4번이지. 입력 전압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 방지. 여기서 들어오는 건 뭐로 인정한다는 거지? 잡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여기서 들어오는 건 잡음으로 인정하니까 상태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잡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안 생기는 거다. 15번. 다음 회로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게 바로 LPF가 돼주는 거지. 그래서 능동. 이득을 갖게 하는 LPF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득은 얼마 정도의 이득을 갖게 하는 거죠? 비반전이지? 비반전은 1대1이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이득을 갖는 LPF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16번. 다음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제너 전압은 10V다. 자, 이거야.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 거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거고, 여기 흐르는 건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자, 저항. 전위차. 맞아요? 저항 얼마야? 10. 전위차 얼마야? 여기 0.8 암페아가 흘러오는데 이 전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지? 근데 얘는 항상 어떻게 돼? 일정한 거지? IL은 항상 일정한 제너 전압에 요거니까 얘가 100이고 제너가 10이니까 얘는 항상 일정한 0.1A가 여기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뭐. 어떻게 이거 정리되겠어? 그래서 0.7A다.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지? 17번. 적분 회로로 사용 가능한 회로는, 적분 회로는 저역통과 필터지? 이게 적분이잖아. 이게 적분이고, 필터로는 LPF고, 지상 회로고, 미분 회로는, 미분 회로고, HPF고, 진상 회로고. 그래서 맨날 얘기했잖아. 이게 적자라고 써있다고, 여기 밑자라고 써있다고, 응? 필터로는 HPF고, 응? 자, 정답은
4번이지? 18번. 전류계한 증폭기에 출력 임피던스는 계한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앞에서 전압을, 전류를, 앞에서 그 직렬로 집어넣을 래 병렬로 집어넣을 래 이게 기억나 이거? 계한증폭기가 어떻게 집어넣을래? 뭐 이런 얘기 아니었었어? 그래서 여기로 여기로 어떻게 집어넣을래? 여기로 집어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입력 임피던스는 커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출력 임피던스는 작아지고 자 전압을 따면은 몇 선을 따야 돼? 두 선을 따야 되니까 얘는 작아진다 그랬고 전류를 딴다는 거는 한 선을 따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전류계한이니까 출력 임피던스는 계한 걸지 않았을 때 커지는 거야. 응? 정답 1번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지. 19번 어떤 연산 증폭기에 게루프 이득이 이게 얼마야 이게 만 10만이냐 10만이래 동상이득이 0.1래 동상신호 제거비는 잡음신호 제거비라고 했어. 그래서 AC AD 이렇게 얘기했지. 되게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동상은 얼마? 게루프는 치부 우승이야? 동그라미가 다섯 개지? 자.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봐. 응? 분자분모에다가 10씩 도급해 주자 그냥. 응? 이게 되네?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러면 DB로 물어봤잖아. DB는 앞에다가 뭘 붙이라 그랬어? 전압일 때는 이거 붙이라 그랬잖아. 21 오버 맞잖아. 계산기 없는데 아니 이거 계산기 없어도 되잖아. 몇 DB야? 몇 DB야? 응? 됐어? 20번 다음 연산 증폭기로 해서 출력 임피던스는 몇 옴입니까? 이거 무슨 증폭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럼 뭐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A 값은 줬잖아. A 값은 얼마야? 그죠? 그래. R0 값도 줬잖아. 친절하게. 응?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값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좋다? 그럼 빨리 하자. AF는
베타분의 1인데 AF는 자 그게 반전 증폭기야 비반전 증폭기야? 응? 반전이잖아 반전. 반전이지? 반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반전 맞니? 반전 맞는 거야? 베타는 얼마야 그럼? 100분의 1이지? 그치? 아 이건 갤루프. 갤루프는 피드백 안 걸었을 때로 이득. 천 맞아? A가 많이. A가 많이야? 어, 미안해. 내가 글씨가 작아가지고. 만. 만. 응? 그러면은, 여기가 만. 응? 그럼 두 개 없어지고. 그치? 이렇게 되네. 그치? 답이지? 정답. 2번. 응?